가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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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제목이 이거네. 진짜 제목이거든. 성호박이 있어요. 야, 성호박이 있어요. 성호박이 없죠. 가볼게요. 가볼게요. 저 나 안 또 맞췄다. 단체 인사 한번 드릴까요? 아, 네. 잠시만요. 있다. 저 이거 테마 있다. 이 세팅만 조금 바꿔서. 좋아. 이곳에서 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Japanese back. 안녕하세요. 뭐 오늘 인사는 리더가 뒤 있더라고. 이곳에서 드린 인사. 네, 외쳐주시죠.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Who's there? 보이넥스토어. 안녕하세요, 보이넥스토어입니다. 야. 굉장히 목소리 멋있게. 아, 좀 바꿨어요. 저희 앞으로 이렇게 인사. 여기가 어디죠? KOG죠. 와우. KOG죠. 여기가 이제 저희가 연습실. 연습실 맞아요? 정징어 왔잖아요. 연습실 맞아요. 저희 연습생 때 사용했던 연습실인데 이제 지금은 용산에 있는 사옥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 이때는 연습생 때 월말 평가도 보고 연습도 하고 했던 곳이.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저희가 이제 사실 데뷔하고 나서는 운하기가 그때 브이로그 찍을 때 맞아요. 여기 왔었는데 운하기 빼고는 사실 저희는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데뷔하고 왔어. 왔어. 아, 챌린지 찍을 때 왔었구나. 저도 한 번. 근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런 이 공간을 못 왔었는데 오랜만에 와봤습니다. 그 막내. 근데 그날이 우리가 인가 데뷔셨나요? 우리가 우리 그 직후에 챌린지를 찍었을 때가? 찍기 전날. 아, 이게 찍었던 날이 토요일이었어? 인가의 데뷔 전날이었어. 이야, 역시 인가의 아들이라서 그런지. 네. 그런 것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그때 찍은 이상도 이제 다. 그러니까 첫번째. 오, 진짜? 네, 여러분 홍카도. 네, 라이브가 시작됐어요. 여기서 굳이 뭔가에 더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라이브 좋았어. 근데 굉장히 기인이지. 아주 그냥 이런 게 필요해. 그치, 저도 기인이야. 라이브 제목 성공이 좀 잘해야지. 네, 여러분 제가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한테 라이브로 인사를 드리는데 호박이 보고 싶었어. 호박이 보고 싶었어. 감사합니다. 호박이 그냥 저는 이제 났습니다. 호박이 is back. 네. 본인도 애용하고 있습니다. 애용이라기보다는 하나 쓰기 전에 클린박. 아, 클린박. 아, 뭐 그거 뭐. 아, 요즘 저 많이 늦었죠? 아, 숙소 바꿨잖아요. 처음 얘기하는데. 아, 네. 숙소 바꿨어. 아, 그치. 아, 정말 잘 들어 안 들어요? 딱 아, 지금 일단 간결하게 말하자면 네. 재현 씨 굉장히 우등생입니다. 일단 서운하네? 그런가요? 좀 네. 어제 보셨잖아요. 조금 서운하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그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아니, 변화는 보여요. 네. 확실하게. 진짜? 아, 진짜? 아, 그죠. 저희가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숙소를 이제 방을 오랜만에 바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다 아시게 됐지만 저랑 재현이랑 같은 방을 쓰게 됐거든요. 이제 이 위버스 댓글로도 항상 올라오더라고. 재현이 어떠냐? 성우야? 심신은 괜찮니? 네, 전 굉장히 지금 심신은 괜찮은데. 아, 근데 요즘 숙소에서 네. 숙소 들어오면 되게 만족해요. 아, 진짜 좋아. 얘들아 지금 너무 좋아. 이렇게 네. 유지하면서 자, 오늘 제가 들어가서 무슨 말을 하죠?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1년을 한번 유지해 볼까요? 너무 좋아. 이렇게 하거든요, 성우가. 진짜 제가, 좋습니다. 제가 딱 예상하지만 정확히 이후에 아, 낚시부터 치우고 얘기하자.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솔직히 깨끗하지 네. 않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이제 저 일단 물론 저는 이제 오랜만에 라이브를 왔지만 네. 그래도 그전에 그동안 제가 오기까지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커버 콘텐츠들도 공개가 됐고 어머 그치 잘 나왔다. 네. 그리고 브이로그도 다 공개가 됐고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약간 좀 오랜만에 라이브 켰으니까 설도 보냈죠. 아, 맞아요. 설날도 지나고 하니까 그런 거 설명적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은 비하인드나 얘기거리들이 오늘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자유롭게 한번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 방금 댓글 중에 그래서 각자 룸메이트랑 집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다고. 자, 아래층에 독방은 이한이가 쓰고 있습니다. 위층은 이제 리우요. 네, 위층은 이제 리우가 쓰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제 저랑 재현이가 같은 방을 쓰고 이제 태산 씨랑
운항이랑 운항이 같이 이제 하죠. 어때요, 태나 씨? 근데 운항이랑 사실 방을 안 바꾼 거잖아. 따지고 보면 그치. 근데 달라진 게 있어? 근데 요즘에 운항이가 본인이 거실에서 자고 싶다고 해서 거실에 침대를 만들어서 자고 있어. 맞아. 매트리스 방 자고 싶다고 했어요? 그냥 사실은 자기가 자고 싶다고 했어. 이제 그거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약간 이제 저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거실을? 네. 그래서 완전 먼 그거 제가 절대로 막 진짜 쫓아낸 거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네, 저는 오히려 들어왔어서 잘하고 했어요. 근데 은혜가 그냥 거실에서 자기도 그냥 자기 방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그냥 이제 암막 커튼 같은 거 이제 하나 사가지고 거실을 아예 은혜 방처럼 만들어 보겠다 해서 알겠다 했어요. 오, 그럼 막는다고 아예? 그냥 그 방처럼 그렇게,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약간 좀 이제 컴퓨터도 설치하고 네, 해서 뭔가 진짜 방 그 아예 방처럼. 야, 그럼 따지고 보면 네 방이 제일 좋겠네. 아, 맞지. 거실을 뭐 TV도 있고. 아, 근데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불편하면 바로 들어와서 자랑했어. 어, 그리고 또 들어온 적 있나요? 그래서 아직은 안 했어. 저 이제 미버스 댓글에 그 저랑 리우 형 방 떨어져서 너무 아쉽다고 하시는 언더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리우 형 방에 컴퓨터를 놨거든요. 사실 제 방에서는 진짜 잠만 자고 생활은 리우 형 방에서 하고 있어요. 어제도 리우 방 갔다가 오더라고. 아니 리우 형이 자고 있는데 게임하자고 깨워가지고 아, 원래 같이 하기로 했었어. 아, 이미 나랑 몇 번 맞아 한 판 하기로 했었는데 리우 형이 잠들어가지고 이걸 안 한다고? 힘들어. 이걸 안 해. 근데 힘들어. 리우 형 방이 진짜 잘 보였어. 좀 아늑해. 진짜 아늑한 수준이 아니라 그 막 빔 프로젝터랑 아 진짜? 막 퍼그 깔고 죄송합니다. 러그. 러그? 퍼그는 저희 집 가가지고 제 방도 하나 소개해 주시죠. 이하 씨 방은 그냥 딱 침대 하나랑 러그 하나 끝이에요. 아 근데 그 나는 이한이가 독방을 쓰면 어떻게 꾸는 거 진짜 궁금했는데 완전 아늑하게 꾸었더라고. 그 깔끔하게 깔끔하게. 근데 둘이 침대 배치도 똑같지 않아? 아니 달라. 얘는 가로로 세워. 가로로 세워. 아니 너무 새로워. 근데 그 공간은 나 그렇게 쓸 줄 몰랐어. 우리는 알잖아. 아 맞아. 우리는 그렇게 안 썼어. 이제 침대를 옮길 생각 안 했지. 원래 침대 위치 때문에 방 옮기기 전부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나쁘지 않나. 베란다 창문에 옆에다가 침대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아니 실수로 창문을 열고 자잖아요? 그럼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입이 돌아가는 거야. 아 입이 돌아가는 거야. 조심하세요. 괜찮아요. 애써 괜찮은 척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아니 전 침대 그 아니 뭐 소파 앞에 매트릭스가 있으니까 그게 좋더라고. 매트릭스요? 아 매트릭스 들어가자마자 누울 수 있는 게 좋더라고. 아 네. 아무 곳이나. 그래서 운항이 하는 거 제가 도와줬어요. 그리고 또 지금 아직 완전하게 구조를 바꾸지 않았어. 아직 구조를 바꾸지 아직 구조 바꿀 때도 그렇고 컴퓨터 설치하는 것도 도와주기로 했어. 아 근데 진짜로 들어와서 자고 싶으면 진짜 같이 자요. 네, 네. 좋아요. 그럴 예정인가? 예정인가? 여러분 벌써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설날 때 쉬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휴가도 보냈지만 그 기간에 저희가 미리 찍어놓은 설날 콘텐츠들이 많이 공개되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예전에 우리 자체 콘텐츠로 많이 냈던 것들을 보면은 막 그렇게까지 웃기진 않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귀엽다 하고 그냥 아, 재밌네 본인을 귀엽다고 아니 그냥 아니죠 날도 몰아가지 말고 그럴 수 있죠. 네,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이한이랑 우나이가 뭐 노는 거나 이런 거 보면서 귀엽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설날 콘텐츠 올라온 것들은 생각보다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웃겼어요. 저희도 이제 좀 웃기는 게 좀 웃긴 게 아니라 민망했어요. 왜죠? 설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먹고 있을 거 아니야? 네. 저 가족들 다 같이 아 가족들이랑? 네. 아 갑자기 진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 저희 할머니 떡국 진짜 맛있는데 저희 할머니께 더 맛있어요. 아 맞아요. 저희 할머니 떡국 맛 없어요. 아 그 할머니가 그거를 가족들이 있는 데서 없었다. 재현이 정말 유머지구만. 봤어. 아 우리 할머니 그거 봤어. 그래서 내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지. 아 솔직히 할머니 요리는 아니잖아. 아 그랬어요? 아 그 태사님도 알아? 할머니가? 저요? 저 할머니 떡국 맛있어. 저희 할머니는 그런 건 잘 안 먹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그 이제 어른분들을 만났는데 그 이제 그 저희 뭐 큰아빠도 그렇고 아 큰아빠는 저희 아빠가 큰아빠 작은아빠도 그렇고 뭐 많은 분들이
주변에 원도가 많다고 보이겠어 팬이 좀 많다고 맞아, 맞아. 아. 진짜 사인을 한 40장? 50장 정도 한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런 거 되게 네, 기분 좋았어요. 어, 되게 기분 좋았어요. 맞아. 아 근데 그 친구들 막 그 친구들 진짜 이제 막 아빠 친구 뭐, 자녀분이 뭐 원도원에 사인 좀 해줘. 그래서 막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써줘. 그럼 난 단호하게 아빠한테 얘기하지. 아니 아빠 안 돼. PS는 할 수 없어. 아 우리 붙이고 있다는 거? 왜냐면은 그 세상은 원도도 있는데 안 돼 아빠. 그건 안 되겠어. 나도 안 썼어. 나도 안 썼어. 근데 친구들이 주변에 미쳤어, 친구들이 주변에 야 보이넥스도 팬 나는 사람 중에 있는데 사인 좀 해주라고 하면 약간 좀 웃겨 좀 올라가더라고. 근데 그건 확실히 진짜 그건 확실히 있어. 그렇더라고. 왜냐면 친구들은 저 연예인을 절대 안 봐요. 막 유튜브 같은 거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아. 아 약간 유튜브 같은 거에서 이제 막 애교 부리는 영상, 제가 애교 부리는 영상 아, 막 그런 거를 막 찾아가지고 저한테 막 보내는데 야 뭐 하냐? 막 이런 식으로.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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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제 그런 거 하면 살짝 기분이 좋더라고. 아 근데 리우씨가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원래 연습생 때 집은 내가 놀러 가봤지만 그 중간에 한번 이사를 하신다고 했을 때 저는 궁금했거든요. 집이 어떨까. 와 근데 저 가봤어요. 대박이 짱이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 그 집에서 노는 강아지 사진들이 진짜 귀엽더라고요. 한국인이었어요? 저요? 왜요? 그 대박이 짱이 이름이 강아지가 이쁜데 저희 집에서 아 우리 좋았잖아 왔다고 해서 그죠? 아 그쵸 그쵸 그쵸. 아 근데 진짜 근데 확실히 오랜만에 우리가 진짜 오랜만에 그 정도의 기간으로 쳐봤잖아. 물론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근데 진짜 힐링이 많이 됐어. 너무 잘했어요. 그때 진짜 진짜 기억나? 그때 우리 새벽까지 안 모여서 받고 나 이거 쉬러 각자 갔잖아. 맞아. 뭔가 이따 이제 한 2박 3일 정도 쉬다 보자. 근데 새벽에 끝나고 가는데 리우가 그런 얘기를 했어. 뭐죠? 눈 감았다 뜨면 또 우리 연습실 와 있겠지. 맞아요. 근데 저는 맞죠. 맞긴 했어. 저는 그 티켓팅 그 실패해가지고 차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해서 버스를 타고 왔었는데 이제 뭐야, 무슨? 눈을 떴는데 계속 차 안이었어. 아 맞아요. 저도 근데 난 엄청 많이 자고 일어났다 생각했는데 아, 눈을 떴는데 차 안이고 부산이 떴는데 차 안이고 아. 전 그 기분 압니다. 근데 우리가 그날 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너무 늦게 알아서 그 뭔가 그거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어,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서 그래. 저는 경기 좋게 기차를 타고 그래서 부럽네요. 저랑 제가 님이 말해 좀 해줘. 일본을 갈까? 갑자기 한 거야. 그 시간에 갑자기 전날 전날 갑자기 그날 좀 알아봐. 비행기 비싸 못 알아봤죠. 사실 너무 비싸. 비싸게 없죠. 그 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네.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 엄마한테 그 물어봤어요. 네. 엄마 일본 갈 수 있는 거야? 네. 엄마가 지금은 뭐 돼? 너희한테 포기하자. 아 그렇죠. 너무 그때 가서 예매하기에는 그치, 너무 그치. 늦으니까 호텔도 네. 여러분 이현 씨 부산 가서 뭐 하냐고 쭤보신데 부산 가서 국밥도 먹고 아 역시 친구들이랑 만나기도 하고 가족들이랑 밥도 먹고 할머니 집도 가고 그 위버스에 올렸던 꼬니 영상이 할머니 집에서 찍은 거 아 할머니 집이야? 할머니 집 같이 갔어. 아 데리고 간 거구나. 네. 아 꼬니가 진짜 나 진짜 너무 귀여운 거 같아. 개인기가 좀 더 많이 들었어. 뭐가 있죠? 엄청 똑똑하네. 할 수 있는 거 사실 시키면 다 하는데 뒤로 눕는 거 빼고 다 할 수 있어. 막 뭐 저 가져와 안 갖고 물구나무 살 수 있나요? 물구나무 프리지 가능. 수학 문제 풀나요? 민들레 함수 구할 수 있나요? 아, 강아지 집에서 가능한 걸 아 그 한 일을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돌아요? 저희 집 강아지 돌아요. 돌게 되죠. 오 저희 집 강아지 손이 안 되거든요. 손 시키는 거 좀 쉬워요. 가르치기 금방 가르쳐. 근데 기다려랑 먹어도 돼요. 기다려 기다려 먹는 거 진짜 귀여워. 근데 강아지 아직 이름 공개 안 됐죠? 됐는데요? 이름 많이 얘기해서 아 두발이 근데 기다려 먹어 고단이 안 되던데. 누나 지금 먹어. 아 나 안 먹어. 그러면 안무에서 시작할게요. 그때서야 먹어. 아 진짜 맞아. 와 이거 아니잖아요. 그 니가 아, 맞아요. 지금 먹어 안 먹어. 오케이 안 먹어. 안 먹어 그때. 안 먹는데 난 피해 안 줘. 난 딱 쉬는 시간에 딱 다 이제 다 쉬고 있을 때. 어 그때 잠깐 먹고 말한 거지. 아 누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다들 같이 먹었지 안 먹는 거야? 아 그때 저는 미리 먹어가지고 사춘기야? 아 저 미리 먹어 미리 뭘 먹었는 거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좀 부르는 그럴 수 있어 사춘기랑 그럴 수 있어 아까 뭐 혼자 방도 쓰고 싶고 아 무슨 사춘기야 그러니까 이제 태산이랑 같은 방을 쓰는 걸로 돼 있지만서도 거실을 혼자 쓰고 싶고 네 사춘기입니다 네 사춘기입니다 네. 아 여러분 저 신바는 아 근데 진짜 신바 뭐예요? 아 고양이 아, 신바가 나 내가 유일하게 지금 신바 네 아무튼 여러분 신바는 너무 신바, 보고 싶었는데 신바예요 야 임마 아 자 신바 야 임바 야 신바 이거 그거잖아 아 네 신바는 많은 분들이 계속 그 사진 좀 같이 찍어달라고 아 신바 귀엽더라고요 진짜 귀여워 사진을 봐도 귀여워 너무 귀엽더라고 저는 그 미버스에도 잠깐 올렸었는데 그 기간에 군인이랑 제주도를 한번 다녀왔어요 근데 신바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데 있다 보니까 아쉽게도 못 만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신바는 활발한 편인가요? 신바요? 네 신바 진짜 그 동물의 왕이에요 우와 동물의 왕은 호랑이도 제 생각에 저도 군인이랑 하는데 이 서울 안에서의 동물의 왕이 신바가 아니에요 신바 개인기 있나요? 고양이 개인기요? 고양이 개인기 있죠 아, 고양이 개인기 있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근데 아, 이 왕으로서 이런 그런 애교 그 체면을 좀 지키는 네 체면을 지키는 지키시는 그 제가 몇 번 어제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신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막 신바 이제 뭐 신바. 반려동물을 키우면 막 이제 재밌게 놀아주잖아요 근데 신바는 저를 놀아줘요 신바 제가 이제 엉덩이 이렇게 콕콕 치면은 하지 말라고 발에 갑자기 저 밀어 어? 야 오. 스탑 완전 멋있는 스타일 신바 여러분 집사가 원래 이런 삶을 삽니다 역시 신바 근데 고양이는 또 근데 그런 맛에 같이 있는 게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 저는 사실 제 성격이 아니 근데 신발을 키우니까 신발랑 비슷한 성격이 된 것 같긴 한데 조용히 하시고 네 신발 너무 갔어 그리 그만 쳐 두 발 코니코니 짜이 그렇습니다 대박 아 그리고 우리가 나는 이거는 진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커버 필름이 올라왔어 네네 커버 필름이 올라왔는데 이제 하루는 우리 롤리가 먼저 올라왔고 어제 이제 마티니 블루가 올라왔죠 그죠 근데 진짜 저는 롤리 찍을 때도 물론 모니터링 잠깐하면서 와 너무 예쁘다 생각했는데 마티니 블루가 아 맞아요 진짜 영상이 너무 예뻐 제가 예상 못했던 그런 무드가 진짜 예쁘게 잘 담겨서 맞아 너무 예뻐요 어, 진짜 우리 깜짝 놀랐어요 저도 예상 못했어요 진짜 뭐냐면은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음원을 미리 들어봤잖아요 음원을 미리 들어봤죠 네 음원을 미리 들었는데 네. 그때 그 성호 형 태산이 형 이한이 형의 목소리 다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여가지고 약간 아, 네. 그러니까 노래 네. 특히 이한이 형입니다 진짜 이한이 형 목소리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그 그냥 보컬 네, 보컬만 모니터링용으로 네, 받았을 때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뭐야 네. 롤리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이 저희 세 명의 조합이 그렇게 뭔가 자주 했었던 조합도 아니고 맞아요 선곡도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색달랐죠 그리고 기간도 준비하는 기간도 굉장히 짧게 준비하고 진짜. 촬영이랑 녹음까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했었고 근데 뭐 녹음까지 해서 우리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롤리라는 곡을 됐어. 너무 잘 표현을 했던 것 같고 그 마티니 부르는 내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어제 우리 같이 봤잖아 진짜 영상미가 너무 예쁘다 맞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오이넥스도로서는 약간 좀 그런 장르가 어쩔 수 없이 잘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닌가 그치. 멤버들이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더 좋으신가요? 다 좋겠죠 롤리 근데 나는 솔직히 음악만 들었을 때는 나는 취향은 롤리가 더 좋은데 영상이랑 같이 즐기는 건 마티니 블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두 곡 다 저희 앨범에서는 여태까지 못 느꼈던 이게 정확해 맞아 그래서 하면서 너무 진짜. 재밌었어 이게 좋게 우리 한번 그럼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네 한번 봅시다 이걸로 우리도 한번 여기서 하나로 한번 봐 이걸로 하나로 봐 너 바로 있네 롤리 아
선배님 기가 막히거든요, 롤리. 롤리 먼저. 진짜 근데 감동적이네. 김희한 씨의 오! 기타 소로. 와, 기타 소리. 미싱을 조금만 한 그런 모니터링용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좀 많이 놀랐죠. 저희 셋이서 야 이게 이렇게 잘 묻네. 이겼어.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랩 같은 경우는 이제 태산 씨가 직접 쓰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진짜 나 지금 깜짝 놀란 게 진짜 빨리 썼어. 10분만 썼어. 진짜 10분만.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랩을 쓰자라고 해가지고 저희 이제 뭐 ANR이나 이런 팀에서 부탁을 하셨어요. 태산이. 근데 갑자기 태산이가 그거 얘기한 지 하루 만에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원래 이게 랩을 들어간 게 맞을까 했는데 만약에 내일까지 써가지고 별로면은 안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 맞아. 그래 알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하고 그 호텔방에서 누워서 아, 가서 씻고 나와가지고 이제 아 가서 써야 되는데 생각하고 썼는데 되게 잘 써지는 거예요. 근데 버전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이게 처음 썼던 10분만에 썼던 것 중에 하나고 다른 것들도 있긴 했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채택이 됐다. 근데 진짜 그 근데 맨 처음에 그 랩이 시작하는 거 듣고 보는데 저는 그냥 하면서 시작하는 그 부분이 진짜 코러스랑 같이 연기 네. 영상이 그 카메라하고 있다가 이렇게 아 뭐라고 주는 걸 보러 첫사람 기억 조절 이때 이 장면이 그 감독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게 그 제가 이렇게 슬픈 이별의 모습을 보여주고 태산이가 나와서 연애하는 그 장면을 회상을 맞아요. 그 장면이요. 그런 그런 연출이죠. 근데 그 저희는 이제 세 명이서 같은 촬영 장소에 있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때는 이 뭔가 노래를 같이 틀면서는 했지만 이게 정확히 어떻게 조합이 되고 편집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완성도는 봤는데 와 진짜 너무 감성이 확실히 넘치고 예뻤습니다. 그리고 기타도 실제로 그때 그 직접 코드를 집었어요. 제가 기타 치는 장면이 연습해서요? 이 롤리 코드 그대로 집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흘러나온 거. 그래가지고 좀 더 약간 자연스럽죠. 진짜 코드를 집었어요. 진짜 좋았어요. 이제 마틴이랑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진짜 좋아. DJ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집니다. 전혀 들으면서 아 근데 진짜 아 진짜 너무 예뻐. 아 이렇게 영상 나오고 리우가 단톡방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이게 약간 그래도 저희가 공백기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네.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뭔가 준비하면서 이 시즌에 우리 원더우들이 그래도 상륙팔지 않았으면 마음이 아 그쵸 사랑해주길 바라는 거 그쵸 선물 같은 의미였잖아요. 네. 근데 딱 리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걸 톡톡히 해낸 거 아 그 진짜 진짜 원더우도 다 보고 아 뭐 애들 진짜 볼 게 너무 진짜 원더우 어깨 으쓱으쓱 오늘 볼 게 너무 넘치다 그 얘기 해주도 다 들어서 마티님으로 진짜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티님으로 사 더 많이 해주고 이게 근데 영상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진짜 감성이 너무 진짜 왜냐면 우리 전에 여기서만 찍었고 여기서 한 딱히 2시간 만에 찍었어요. 진짜 맞아 아 코드 많이 안 가져왔어. 아 진짜 그런 식이야. 굉장히 멋있게 아 근데 색감도 그렇고 너무 예쁘다. 채도도 그렇고 약간 와우 포인트랑 맞아. 그 부분은 바로 딱 그 컷이 스위칭이 되는 그 제스처들도 너무 맞아. 맛있는 것 같아. 맞아 이런 거 이런 게 한식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이거 너무 아 이게 진짜 맛있어. 이게 진짜 진짜 댓글로 조명이 맛있다고 조명이 맛있습니다 여러분. 조명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피자도 맛있게 먹었잖아요. 아 이걸 랩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Oh yes, I do, but I'm the one that I can do this all day with you, baby.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is. Like, 이 사실 주도로 보면 그렇게 다양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근데 이게 편집이 너무 잘 된 거. 아. 마지막에 살짝 이렇게 나오는 것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아니 그때 가서 보셔요. 이걸 한 거예요. 아니 원래 이제 마지막 저 비행기 장면은 그냥 이제 쓸 그러니까 영상이 쓰려고 찍는 거였는데 뭔가 감독이 원하셨던 그림이 아니셨는데 그냥 이거 비하인드로 쓸게요. 그래서 먹는 거를 이제 재현이 피자 먹고 이제 이런 걸 비하인드로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본편에 쓰이기에는 살짝 아쉬운데 버리기엔 아까운 그런 것들. 네. 아 근데 그거 보고 확실히 리우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컨셉 귀여웠어요. 매력이 귀여웠어요. 왜냐면 또 이거 먹고 싶진 않거든. 그쵸. 뭐 밤이었고 하니까 그 이런 거 마틴 블루는 비하인드 같은 거 사실 비슷해요. 저도 마티니 블루 가사 쓴 거 같은 경우에는 그 하루 전날 녹음 하루 전날 거기 성청이 돼가지고 하루 전날 이제 다들 이제 노래 외워라 시절을 하는데 안 된대요. 회사에서는 가사 쓸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 하지 말자고 했는데 제가 아 이거 금방 쓴다 하게 해달라 라고 해가지고 써야겠다 했는데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노래를 안 다운받고 탄 거예요. 아 그럼 없잖아요. 그럼 못 쓰죠. 그래가지고 그냥 말하고 싶은 그 내용만 이렇게 그냥 적었다. 비행기에서 적었으면 그리고 유나기한테 한번 얘기해 준적 있어요. 어떻게 쓰면요? 그 마티니 블루를 색깔로 해서 뭔가 다르게 표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푸르고 깊은 눈동자 푸르고 라임 생각하다가 부르고 생각해서 부르고 싶은 와
Yes or Yes 그게 이제 제가 아, 그것도 되게 네, 영문 차트를 이렇게 연간 차트들 약간 그렇게 보는데 트와이스는 Yes or Yes라는 곡이 있더라고요. 어, 어, 어. 그 Yes or Yes 곡 Yes 트와이스 두 번 안 물어보게 와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야, 펀치라인 야 미쳤다 근데 이거 이제 그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했어도 이거 좀 캡틴 아메리카가 있길래 I can't do this 이거 캡틴 아 그래서 그렇게 내용을 적어두고 야 이게 내려가지고 이제 회사로 바로 녹음을 갔었어야 돼서 거기 간 차 안에서 프로를 정했어요 이렇게 이거 읽으면서 아직도 기억나 아직도 기억나 아직도 물어보고 싶은 yes Yes. 아 이러면서 이렇게 났다 이렇게 잡아주고 와 원래 근데 원래 진짜 미쳤다 원래 곡이 정해지기 전에는 막 진짜 벌써 몇 개 썼어야 될 수도 있었잖아 아 맞아 맞아 그치 그치 이거 그냥 진짜 그냥 빨리 따다닥 그러다가 하루 만에 그 하루 전에 니우 형이 멀티팀으로 없었냐 해가지고 제가 니우가 안 했을 때 하자고 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 마티니 블루 말고 이제 그 아티스트 분의 이제 좀 다른 곡들을 이제 우리가 찾고 있었잖아. 아 맞아. 찾다가 내가 야 그럴 거면 마티니 블루를 가자. 아 맞아. 그럼 해가지고 딱 이제 그 곡을 하게 된 거지. 맞아. 그때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하인드인데 저희가 이제 그 시상식 무대를 할 때 그거를 준비하는 대기실에서 골든디스크. 어, 골든디스크였나? 네. 거기에서 이제 곡을 정하고 있었어. 그때 아마 처음 정하기 시작했을 거야. 근데 진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그날 당일에 바로 정했는데 사실 이 저희는... 힙합 R&B 음악을 이제 정하는 팀은 되게 많은 시행착오 있어요. 통장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원래 이게 원래 컨셉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 약간 팝이나 그런 쪽이었고 감성적인 네 감성적인 부분. 저희는 약간 완전 팝이나 R&B 바이브였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찾는 곡이 좀 많이 어려웠죠. 그렇죠. 계속 바꾸고. 근데 진짜 빡센 것도 많았어요. 사실. 저는 알죠. 네, 진짜 네. 막 그 랩을 그냥 처음부터까지 막 맞아, 맞아. 다 달리는 근데 아직은 아니다. 좀 나중에 보여주자. 아직은 아니다. 근데 어, 그 딱 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롤리도 그렇고 이 마티니 블루도 그 온도를 너무 잘 정한 것 같아요. 어, 되게 애초에 선택부터가 너무 좋았다. 새로운 모습을 조금씩 보여드려야지 약간 막 맛이 있어. 맞아. 어 지금 빡센 것도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뭐 그래서 나중에 뭐 좀 입었어요. 그래서 한 게 이거가 도전할 수 있어라고 했던 게 아~ 하면은 제대로 보여주고 좋네요. 왜 그런 건 제대로 좋네요. 전 마티니 블루 녹음할 때 좀 어려웠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멤버 중에 되게 발음을 또박또박 하는 멤버 생각하고 그죠 그런 멤버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마티니 블루는 발음을 흘렸을 때 멋이 나온다라고 딜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너랑 파도 속에 헤엄쳐있는데 아 예 지금 입에 사탕을 물고 있어야 돼 이러시나 파도 속에 헤엄치고 있잖아 랩이 엄마 아 그럼 역시 그쵸 맛있어 그래서 사실 저희 롤리도 녹음 같은 거 제가 이제 첫 번째 녹음 순서였거든요 네. 근데 비하인드로 풀자면은 사실 어 롤리 같은 경우는 티에니언 선배님들의 곡이니까 그룹 곡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저희가 다시 다 새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맞아요. 마티니 블루 같은 경우는 방금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이 곡에서 나와줘야 하는 어떤 디렉 같은 게 있었더라면 저는 첫 번째 순서였는데 일단 이거는 뭐 성우 씨가 하고 싶으신 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러셔가지고 제가 사실 도입부에서 계속 그거를 정했어요. 약간 이 곡에서 우리가 할 어떻게 하면 뭔가 좀 우리 방식으로 우리 색깔로 묻어날 수 있을까 해서 했는데. 그게 제가 왜 놀랐냐면은 그게 너무 잘 묻어서 놀랐던 것 같아요. 저도 녹음할 때 랩 파트 제작 랩 파트는 그 디렉을 안 받았어요. 맞아, 그냥 하고 싶은 그 써온 거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그냥 스타일대로만 하면 될 것 같다 해서 녹음도 한 10분 15분 만에. 맞아, 보컬 녹음을 하면서 디테일 같은 것도 저희가 직접. 저희도 그렇죠. 사실 저는 물론 제가 첫 번째여가지고 더 그랬던 것도 있는데 이제 색깔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 디렉 해주시는 디렉터분이랑 저랑 엄청 회의를 많이 했어요. 계속 불러보면서 끝처리를 이렇게 갈까요? 이런 감정선으로 갈까요?부터 마지막 애드리브도 같이 만들었어요. 디렉터분이랑 불러보면서 오 진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다 여러 가지 라인이 있었어요. 릭도 해보고 막 그냥 가성으로도 처리를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다. 전체적으로 저희 세 명 했을 때 뭐 저는 좀 웃겼던 게 보통 뭐 가사를 쓰면은 그 옛날 팀이
전달을 드려야 돼요. 맞죠. 하겠다고. 맞죠. 근데 그 녹음실 도착한 데까지 제가 다 쓰진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 찾았었어요. 그걸 정리했기 때문에 네, 네.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도착해서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마음 안 드시면 원래 라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들려드려서 그 디렉터님이 디렉을 봐주셔야 되는데 제 버튼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죠. 그래서 그냥 제 마음대로 했어요. 아 그렇군요. 나밖에 몰라 이걸. 아. 나도 중간에 하면서 계속 많이 바꿔가면서 했어. 아. 근데 확실히 저희 첫 커버인 만큼 저희한테 좀 더 뭔가 선택지를 더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우리의 색깔이 들어왔어.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정답을 모르니까 이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키가 있었던 거지. 그랬습니다. 아무튼 너무 잘 나와줬네요. 페이보릿이라는 가사는 제가 바꾸려고 했어요. 아 원래 페이버였는데 네, 페이버 그 가사를 제가 원나비한테 아 이거 우리 애기가 하면 안 될 것 같아 페이버에서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 애기가 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얘가 거부했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 안 된다 했어 아 잘했어 잘했어 아 지금 계속 올라오는 게 그 우리 응원봉이 공개됐는데 응원봉 아, 너무 예쁘다 귀여워요 저희는 실제로 봤죠 실물로 만져봤죠 실물로 만져봤죠 근데 진짜 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때 너 너무 예뻐요 그 좀 많이 했거든요 스위치가 문 모양이잖아 어, 너무 누르는 거 그거부터 디테일이 좀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정말 난 진짜 그래? 그건 몰랐다 몰랐어요? 어, 네 아무튼 네 여러분들은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포트도 C타입인 거 아시죠? 그니까 C타입 충전되는 와 그건 진짜 어메이징 그 내 제가 제 친구가 충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그 응원 봤다고 근데 그거 되게 칭찬하더라고요 저한테 너네 역시 MG구나? 이러면서 이러면서 충전 포트가 C타입이야? 태양이 열리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 배터리 아 원래는 많이들 건전지를 하신대요 사용하신대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충전식인 거죠 근데 충전식이 아니라 뽑아놔야 둘이 들어오는 거 몰라요. 근데 저희도 충전해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 아이디어가 그게 생각보다 저희가 색다른 편이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듣고 나서 아 그런 부분도 디테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완전 브라더쉬. 여러분 근데 그거 또 만드는 거 그 주피님 아이디어 진짜 엄청 많이 내주셨어요. 맞아요. 거의 맞아요. 디자인 단계부터 계속 같이 보내주셨다. 맞아 맞아. 역시 내 집 마련 나이스 아! 그것도 있네요 얼마 전에 나온 전참시 아! 그, 진짜 아, 얼마 전 어제인가? 어제 나왔죠 뭐 비하인드 같은 거 그건 사실 저희 이제 멤버 두 명만 나왔으니까 네, 저희 그냥 PD님이랑 진짜 편하게 대화 계속 할 수 있어서 촬영도 진짜 편하게 잘 스케줄 그 중간에 이하진이랑 둘이 대기실에서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 하면서 게임하고 놀고 있다가 네. 진짜 피디님 안 뵌지 오래됐네 진짜 요즘 피디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 근데 그거 진짜 웃겼던 게 제가 그걸 해요 역시 MG 피디님 이거 물어보세요 이도가 이도가 아 실제로 피디님이 저랑 저 사슴 없이 전화를 같이 쳐주시고 하니까 그쵸 거기에서 그 뭐지? 누가 다음날 이야기였는데 태산이가 네. 거기서 딱 꼈거든요 네. 궁금해 하시더라고 근데 이거 얘기한 거 있을걸요 제가? 무슨 얘기? 뭔 얘기한 거죠? 그 저희 시상식 끝나자마자 피디님께서 아! 고생했다 남겨주신 거에다가 이제 그때 태산이가 이제 답변 뭐였죠 그게? 미쳤다 우주 아 이거 아 이거 진짜 거기다 이모티콘까지 본인인가? 이런 거 우주 왜? 그 어떤 이모지가 아 이런 거야 이런 거는 어떻게 올렸을까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려고 했었어 그거 얘기하려고 했지 이라고 했던 거 아 태산이니까 할 수 있어 태산이니까 할 수 있어 저희 이 태산 여기 이 연습실이 저희가 연습 때 썼잖아요 네 월말평가 끝나고 잠깐 이제 피디님이 막 사실 바로 안 가시고 저희랑 좀 얘기도 하고 좀 수다도 떨고 가시잖아요 그럴 때 항상 이제 태산이가 피디님한테 장난을 많이 쳤죠 그러면 이제 피디님은 한 태산한테 야 한 태산 아 그래도 대표다 이런 거 하시거나 아니면 일부러 살짝 피하세요 태산이가 약간 놀랄 걸 아셔가지고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네, 장소입니다 태산이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태산이 네 평등해요 맞아 진짜 평등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장난을 가장 공평하고 평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아무튼 아 여기 근데 장소가 확실히 그랬던 장소에 와서 그런 에피소드를 푸니까 좀 생각이 좀 우리 여기서 연습 안 했었나? 아 네 진짜 많이 했지 여기 그거. 굉장한 추억이 담겨있었죠 딱 아니, 저희가 저희가 딱 저기서 춤추고 노래를 했고 여기서 피디님이랑 관계자분들께서 월말평가를 하셨어요 딱 피디님 딱 똑같은 멤버십 이렇게 하죠 맞아 맞아 그리고 리듬을 타면 좋은 평가고 잘한다 근데 딱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보컬 딱 평가를 볼 때 노래를 부르면 앞에서 리듬을 안 타시잖아요 그러면 좀 불안해요 왜냐면 피디님 그날은 안 좋게 나와요 근데 리듬을 타신다? 그러면 이제 자신감을 더 가지게 되죠 노래를 부르면서도 오케이 리듬 탔어 근데 사실 이 연습실이 저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좀 마지막까지 데뷔 직전 마지막까지 사실 여기 있다가 하이브로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에피소드가 진짜 많죠. 여기에서의 가장 에피소드가 가장 많아요. 데뷔 준비할 때 새벽 연습을 하고 오전 스케줄이 있을 때는 그냥 숙소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것보다 여기서 그냥 잤죠 여기 방이 있거든요 여기 방이 아니라 연습실인데 저희가 이제 매트를 한 두세 개 깔아놓고 네, 맞아요. 롱패딩을 딱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잤죠 그 다음에 그 매트에 깔고 롱패딩이 없다 하면 매트를 위에 덮어요 맞아 막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그 진짜 그냥 거의 집이었어 자다가 여기서 자다가 이제 다섯 명 쭈루루 자고 있고 한 명이 수업 갔다 돌아서 야 빨리 가야 돼 이러면서 어 벌써 나야 이러고 이제 10시에 보통 일정이 시작했으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새벽까지 하면 몇 시간 못 자고 나오거든요 수업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10시에 일어나가지고 다시 또 맞아 맞아 그랬죠 그리고 근데 저희 여기서 굉장히 많은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 진짜 추억이다 정말 추억이 딱 일주일만 연습생 생활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그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가 한창 이제 춤에 빠질 시대가 있었잖아요 막 저희끼리 막 살포하고 했을 때 리우가 사실 약간 거의 루틴이었어요 리우가 먼저 음악을 틀고 그냥 막 연습생 막 하고 있으면은 뭐 저든 뭐 운학이든 재현이든 뭔가 한 명이 갑자기 같이 옆에 붙어가지고 막 시작하는 갑자기 여섯 명이 거기 다 같이 모여있어 어, 그러고 막 몇 시간에 막 여기 조명도 다 불 꺼놓고 맞아요 어, 꺼놓게 해가지고 막 우리끼리 막 겁나 뛰어다니고 막 근데 진짜 저는 프리스타일 한 번도 안 해봤어 응, 처음 해본 것 같아. 갑자기 리우가 시켰죠. 네. 근데 네. 너무 잘하고 싶어. 장난 없어. 너무 멋있는 거야. 네. 리우가 진짜 그때. 리우가 진짜 너무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랬고요. 굳이 난 굳이 껴가지고 굳이 약간 재밌게 만들려고 끼는 경우를. 미안해. 그 약간 너로 좀 재밌었고 싶었어. 그래 그 괜찮아. 리우가 너무 멋있는 거야. 리우한테 그 회사 들어오고 다음 날 제가 프리스타일 가서 전화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리우가 그. 그 비트 소스에 못 맞춘 것부터 그때를 다 끝나고 두 시간 동안 프리스타일 가르쳤었어. 그죠, 프리스타일. 영상 아, 찍어요. 근데 저도 옛날에 프리스타일 관심 많을 때 그랬어요. 지금 유 형한테 프리스타일 배운. 이제 재현이 형 들어왔을 때가 한창 유 형이랑 저랑 새벽에 맞아. 이제 그럼 저랑 유 형이랑 새벽에 남아 있으니까 재현이 형도 같이 남아가지고 맞아. 하고 막 음료수 먹으면서 얘기 되게 와, 많이 했었어. 맞아. 그때 진짜 우리 재밌었는데 진짜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 야,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위에가 이게 LED가 있어요. 있어요. 화면상에 나오고 있는 지금 화면상 보이는데 지금 이게 화면상 보이는데 이거 보고 그러면 이거 더 이것도 켤 수 있고 있는데 이거 켜고 불 끄고 이것만 켜고 프리스타일하면 진짜 분위기 진짜 죽여요. 이 위에 이제 막 조명이 조금 리모컨으로 색깔을 바꿀 수 있어서 하고 바로 베이스 궁궁 이렇게 아 근데 진짜 이거는 약간 이 저는 솔직히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자부심을 느끼는 게 KOG는 그래야만 해 일단 노래가 나오면은 일단 즐길 수 있어야 돼 그런 느낌이 있어 그리고 그거 기억나요? 그렇게 하면 막 춤 계속 추다가 3시 4시쯤 되면 이상하게 자꾸 그 위에서 고기 냄새가 흘러들어가지고 맞아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방송부터 고기를 들어. 너무 배고파. 배고픈데. 맞아. 그리고 저희가 밥을 시킬 때 무조건 루틴이 있었죠. 5시가 밥 시간이었는데 4시 한 40분 50분쯤에 단체로 이제 여기 모였어요. 아 테니스 공으로 테니스 가지고 저희가 뭐 했죠? 원망 누가 주원 시킬지.
네. 누가 주문시키고 누가 밥 가지러 갔다 올지. 전화 주문하면은 생각보다 밥을 한 번에 많이 시켜야 되다 보니까 은근 번거롭거든. 번거롭기도 하고 메뉴도 다 받아야 되니까. 테니스 공으로 원바운드라는 게임을 했는데 문화이가 진짜 굉장히 많이 갔죠. 못해서. 왜 욕해요? 아, 저에 대한 기준만 너무. 아, 아니에요. 아, 근데 문학에 대한 기준이 높다기보다는 저희가 문학이한테 많이 일부러 일부러 공을 보낸 것도 있죠. 공을 좀 많이 보냈어. 나 반응이 재밌으니까 계속 오! 오! 뭐예요? 계속 이렇게 하니까 탈락한데. 문학에는 또 전화 주문할 때 옆에 있으면 재밌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모님. 맞아.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주문을 할 때 여기 주변에 있는 김밥 조금 같은 데들 주문을 하잖아요. 저희는 자주 갔으니까 이모님이랑도 친하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보세요 하면은 맨 처음에 누구니? 스타일이 달랐어. 누구니? 운학이니? 운학이니? 이러면 아 네 안녕하세요 이모님. 아 네 안녕하세요 이모님. 아 이거 아니야. 이거였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근데 뭐 약간 태산이는 그냥 뭐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다 스타일이 다 달랐습니다. 그거 주문하는 스타일이. 아 진짜. 그때도 훨씬 더 우렁쳤어. 그게 제일 재밌어. 성우 딱 그 저기 방에서 쭈려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성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성우입니다. 아, 제가 밥 먹고 오려고 그러는데 혹시 카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성우입니다. 야 이거 말투 진짜 오랜만이다.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재현입니다. 저희 이게 규칙이었어. 예 이게 회사 들어오면 성우랑 이거부터 야 기억나냐? 전화기로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카드 받으면 돼.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성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지 저희 나 진짜 지금 진짜 오랜만에 기억나.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팀장님 이우입니다. 저희가 연습생 때는 뭐 지금 같은 말투랑 좀 달랐죠. 네. 아무래도 뭔가 바뀌네요. 예 똑같은데. 팀장님. 네 팀장님 문학입니다. 네, 저 혹시 그 밥 먹으러 가시면 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문학이 똑같아요. 아니 저한테 이렇게 안 써. 진짜 되게 약간 아까 내가 말한 그런 말투. 안녕하세요 팀장님 팀장님 문학입니다. 그랬나? 저 수업 받으러 가야 되는데 몇 시에 올라가? 되게 약간 좀 이런 거. 넵 약간 이런 느낌. 넵 약간 뭔가 좀. 아 뭐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팀장님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연습을 했으니까 이제 뭐 신인 개발팀 분들이나 여러 회사 직원분들이나 또 어느 정도 많이 친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그 저희가 운하기를 귀여워하는 것처럼 많은 회사 직원분들도 이제 운하기 그런 모습 귀여워하셨죠. 워낙 한나는 깜짝 카메라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때 뭐였냐면 저희가 약간 혼나는 아, 뭔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상황을 만들어서 운하기가 나중에 오른 거였는데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마치 혼나고 있는 것처럼 이러고 있어. 운하기가 딱 들어왔는데 자연스럽게 오늘 그랬었지. 저희는 안 혼난 거였는데 저희끼리 문화에 그런 거에 장 되게 많이 당했어. 제가 막 진짜 나 리우 형이랑 저랑 막 싸우는 척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어. 맞아. 문화에 딱 연습하러 들어왔는데 딱 싸우는 것 같으면 우리 옆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서 딱 이렇게 계속 맞아 이러면서 뭔가 상황 지켜보다가 저랑 리우 형이랑 계속 싸우는 연기를 하다가 둘 중에 한 명이 웃음이 터지면 문화가 당황해가지고 좀 동그래져가지고. 무슨 상황이에요? 어이 근데 저 왜 그래요? 무슨 상황이에요? 진짜 그랬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귀여웠어. 네. 아무튼 네? 모릅니다. 잠깐만 왜요? 야이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웃었는데 어떡해? 지금 웃었는데 근데 갑니다. 근데 월말평가 이야기도 좀 해서 좀 궁금했네요. 와서 오션 프로 가겠다 했는데 친구들이 지나가는 거야. 너희들이 지나가 지나가 여기서 좀 들어가는 거 봤어. 그래가지고 내가 뭐 싶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솔직히. 지금 누구야? 잠깐 근데 그때가 제 첫 월말 오디션이 월말 평가였어.
너희들 마지막 얼마 평가가 내 첫 오디션이었어. 맞아 맞아. 그래서 이 데뷔 맞아. 그래서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신입 개발 팀 구성원 분이 저희 소개해 주셨던 키워드가 있어. 그것도 재밌었어. 맞아. 뭐였지? 나한테 키워드 소개해 줬었어. 만나기 전에 이런 친구야, 이런 친구가 소개해 줬었어. 아 맞아 맞아. 근데 나한테 얘기했던 게 성우랑 네 말 잘 들으면 된다. 잘 해줄 거다. 네. 성우가 이제 그날 되게 친구야 안녕 안 물어보자.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저랑 재현이가 와 그날 진짜 나한테 충격인데 왜? 재현이 형 첫 번째 온 날이. 아 우나이 그날 진짜 기억이 큰가 봐. 맨날 얘기해 이거. 아 회사 처음 온 날. 이제 그만해도 될 텐데. 지금 맨날에. 아 그날 바지 리즈크 입고 와서 너무 힙하고 멋있어. 아니 너무 해 이거 너무 많이 했어. 엄청 얘기했어. 아니 뭐 그거 아니라 우리 기억나요? 쟤 그거 말하려는 거 아니야? 뭐지? 재현이 형 처음 온 날 밥 먹으러 갔을 때. 아, 소 얘기는 좀 나중에 기억이 나. 알았어. 근데 그날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 첫날 와서 형 기억이 뭐 회사도 있었어요. 왜 물어봐가지고 막 뭐 회사 있었어. 그중에서 힙합 레이블도 있었고 지금 힙합 레이블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데도 있었다고. 내가 그분들을 막 진짜 좋아하는데. 뭐 좋아요. 그 사람을 제가요. 저도 요즘 곡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들어봤는데요? 들었었죠. 아 근데 저희가 물론 다 들어온 이제 뭐 시기나 이런 건 다 다르긴 한데 사실 마지막 그 데뷔 준비를 하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빡시고 타이트한 일정을 휘몰아쳤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되게 뭐 재현이도 그렇고 더 친해진 것 같아. 근데 너무 행복했어 솔직히. 그래서 그때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기간보다 그때 데뷔조가 되고 나서 이제 우리끼리 막 데뷔 안무 연습하고 이런 거 했을 때 더 훨씬 더 많은 그래. 에피소드들이 나왔던 것 같아. 숙소에서 에피소드도 진짜 많아. 그거 진짜 많지. 와 진짜 여기서 많지. 여기서 데뷔 준비할 때 진짜 와 우리 진짜 낭만이었어. 진짜 낭만이었어. 진짜 낭만이었어. 진짜 낭만이었어 여기서. 맨날 늦게 끝나 우리 맨날 그 선생님 늦게 끝나니까 회의점에서 30분 아 맞아 맞아 이혼 음료랑 맞아 맨날 이제 제로콕 이런 거 사다 주시고 그리고 맨날 그 숙소랑 사실 좀 거리가 있었는데 늦게 끝나니까 택시를 타고 가기에는 좀 그렇고 걸어갔어 막 뛰어가고 막 걸어가고 그랬죠. 숙소도 재밌는 게 많은데 숙소도 재밌어. 아 그것도 오늘 말할까? 아니야 오늘 다 풀면 알았어. 나 진짜 억지 감동 아니고 재밌는 거 맞아. 진짜 억지 감동 짜내는 거 아니고 전 진짜 기운이 들어와서 엄청 변했어. 저는 그리고 엄청 변했어요 제가. 그거는 제가 같아요? 제가 뭐 진짜 회사 들어오기 전에 우울하고 어둡고 약간 어둠의 자식들이었는데 진짜 어둡고 그냥 방구석에 틀어막혀갖고 음악 듣는 것만 좋아하고. 속으로 화 많고 그랬는데 사람 만나서 싫어하고 그랬었는데 진짜 들어오고 나서 성격이 정말 좋았어요. 진짜 그런 얘기 한번 했었던 적 있잖아요. 뭐죠? 막 그 가수로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도 저희 방송국 만나고 나서 진짜 많이 변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단 말을 제가 한번 옛날에 다 같이 여성분 심리상담 받으면서 한번 한 적 있었고. 기억나세요? 우리 한 번씩 울었어. 내 안 울었지만 기억나죠. 그때 되게 심해서 그때 막 그런 얘기 우리 다 같이 하면서 막 그때는 그랬었는데. 그쵸. 진짜. 알았죠. 근데 숙소 에피소드 중에 진짜 재밌었던 게 저희가 이제 신입개발팀. 신입개발팀 팀장님이 옛날 건가 봐요. 신입개발팀 팀장님이 저희가 이렇게 늦게 자는 걸 엄청 좋아하시진 않았어요. 그쵸. 마음이 좀 좋아. 마음이 좀 있는데. 근데 제가 가끔씩은 좀 이제 또래 친구들이랑 숙소 생활을 하면 재밌잖아요. 그쵸. 근데 가끔씩 늦게 잘 때도 있고 그런데 가끔씩 이제 팀장님이 그 들어오는 그 도락치는 소리를 딱 들리면 제가 약간 좀 자는 척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제가 동현이랑 같이 숙소를 쓰다가 동현이가 제 침대에서 같이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미리 그 도어락 소리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녹음을 해놓고 맞아 그랬었어. 딱 이제 같이 놀다가
그 도어락 소리를 녹음한 소리를 딱 켰거든요. 맞죠. 삑삑삑삑 이 소리를 키니까 얘가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진짜 막 침대를 펑쳐. 진짜 그때 너무 웃겼어. 근데 심지어 그 도어락 소리 끝나기 전에 침대로 돌아갔어. 가서 침대까지 입으로 갔었어. 그리고 이 한이가 진짜 웃긴 게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그때는 학교 같은 것도 다니고 뭐 이제 뭐 출근하고 이런 거 할 때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 한이가 지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팀장님이 잠을 깨셨는데 원래 같으면 이 한이가 이미 숙소에 없었어야 되는 시간인데 이 한이가 깨고 보니까 늦은 거지. 근데 팀장님이 깨신 거 같은 거. 그래가지고 가끔 팀장님이 애들이 잘 갔나 하고 방을 문을 열어보시는데 그때 안 걸리려고 방문 뒤에 숨어가지고 나도 그랬어 이러고 있는데 미션장 영화처럼 그 팀장님이 문을 열었는데 못 보신 거죠. 문 뒤에 있으니까 그러고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주 몰래 씻고 샤워하러 들어가시면 그때 몰래 나가고 맞아. 그럼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 단톡방에 딱 그 하나 온다 방금 나간 놈 누구냐. 네, 그럼 이제 한 5분 있다가 잠깐 고민하다가 다 같이 잘 모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럼 회사 가서 이제 올라와 이제 왜 늦었는지 이렇게 설명드리고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재밌는 게 많았어요. 막 그것도 있었어요. 제가 그 다이소 같은 데 가가지고 바퀴벌레 장난감을 산 다음에 그 몰래 막 이제 멤버 침대에 이렇게 막 슬쩍 올려놓으면 막 상황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아악! 아니 사장님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진짜 계획적이에요. 진짜 치밀하게 계획이에요. 그 모양을 들고 제가 화장실 갔다 나오면 가면서 기다려요. 맞아 이렇게 찍고 있다가 맞아 영상 찍고 나 훈영 나와 재현이 형! 기다려야겠어. 그리고 아 그거 있었다. 우리 여기 연습실에서 우리 그 나눴었을 때 네. 내가 폼롤러 두 개 이렇게 올려놓고 사람 아직 아, 그 사진 있는데 맞아, 제가 나중에 맞아. 올려드릴게요. 그거 맞아. 네 여기에서 물론 저희가 연습도 했지만 사실 연습보다는 저희끼리 논그 에피소드들이 진짜 사실 24시간 다 붙어 있었어. 아 침대도 그러방이야. 카메라 물총이랑 그다음에 그 핸드워시 물총이 있어가지고 그 비누 나오는 거 누르면 비누 나오는 거. 맞아. 눌렀는데 물 이렇게 빵 나오는 거. 맞아. 화장실에 설치해놓은 거. 아, 그니까 비누인 줄 알고 난 손 씻고 비누 쓰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물이 날라오는 거예요. 딱 눌렀는데 물이 팍 나가지고 야 한태산! 그런 게 진짜 되게 많이 아, 진짜 많았어. 사진 찍어준다고 딱 물이 아 근데 그때 우리 굉장히 천진난만했네요. 진짜 재밌었네요. 막 트랩 설치하고 엄청 재밌었죠. 너는 나는 행복했어. 아니 너만 행복했어. 너는 행복하지 당하지 않으니까 운항이가 진짜 사실 가끔 좀 불쌍했어. 당연하지. 아 운항이 많이 안 좋았어 운항이. 나? 아니 운항이 보컬룸에서 연습하다 나왔는데 물 맞고 막 그런 거. 아 그리고 야 그거 있었다. 나랑 재현이 형이었나? 재현이 형이랑 나랑 이한이랑 운항이랑 그 무슨 이상한 게임을 했거든요. 둘은 이런 거 진짜 쓸데없어 하고 안 해가지고 안 했는데 저희는 빠져있어. 그 화장실 들어가면 물 뿌릴 수 있는 아! 와나얘 세이션 나왔어. 첫 번째 시작이 제가 이렇게 손 씻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 위 틈으로 물이 이렇게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조금 날라오지 말해? 갑자기 다져질 정도로 물이 갑자기 날라왔어. 좋았어. 이제 그러고 제가 나와가지고 물 뿌리는 사람 자수해라. 맞아, 나와라. 진짜 이러고 나왔어. 그래서 맞아져가지고 나와라 한 다음에 내가 야 미안하다 나다 했는데 해가 그러면 제가, 나는 여기서 화 안 낼 테니까 내가 물 뿌려도 이제 뭐라고 하지 마라. 너도 이제 화장실에서 내가 물 뿌리면 뭐라고 하지 마. 그래가지고 오케이 게임 시작이다. 근데 그 다음에 진짜 근데 미치하다 진짜. 그다음에 제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얘가 내가 미안인 줄 알고 나한테 맞아. 그래서 내가 형 시작하기로 한 거지. 시작해 그래갖고 근데 저희가 그때 물이 있었어요. 연습실에 물을 뿌리면 안 되잖아. 그쵸. 화장실 안에서 화장실 안에서 받았어. 들어가면 물이야. 그냥 손 씻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안물 했으면 봤는데 이제 그냥 젖은 상태로. 우리 이랬었잖아. 화장실 안에 들어갔는데 내가 문 잠궈가지고 맞아. 얘가 앞에서 이렇게 물 들고 기다리고 맞아. 안 시간도 안 돼. 쌤 오셨어요. 쌤 일부러 거짓말 치고. 쌤 오셨죠. 웃긴 게 뭔지 알아?
나한테 걸렸다 화장실 몰래 가라. 나 지금 작업실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내가 잠깐 콜에 가고 싶은 거야. 콜에 딱 갔는데 운하이가 어떤 자세 있으냐면 가다가 딱 아니 화장실 가는 게 나야. 아니 잠깐 눈치 보면서 가냐고요. 안 간척했어. 안 간척. 괜히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주 가던 식당까지 가서 화장실 갔다고 막. 맞아. 아 맞아. 그러다가 나 모른 척 했고 거기서 이렇게 나 봐주는데 아 제가 화장실 가려고. 근데 나 모른 척 해야겠다. 모른 척하고 다시 나갔는데 화장실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바로 물 뿌렸지. 이제 양치 한번 하려고 하면은 두꺼운 옷 들고 다 벗고 들어가. 아니 나 진짜 너무 억울하게. 아니 내가 물 뿌릴 때는 다 잘 뭔가 잘 돼 있어. 그 방어가 잘 돼 있어. 그래서 나만 맨날 뭐 반격을 하려 하는데 나만 안 맞아. 형들 나오면 깨끗해. 뽀송뽀송해. 그래서 누가 한 명이 아예 상의 탈의를 하고 들어가. 아 그래 누구야? 양치하려면 이제 위에 더 벗고 들어가. 양치하려면 상의 탈의하고 들어갔었어요. 이제 그렇게 살 때 저희 둘은 그냥 보고 있어. 지켜보면서 재밌었어. 지켜보면서 우리 그때 딱 했던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거 기억나? 얘들아 그 하이브 사업 가서 우리 얘들아 우리 여기서 끝내고 가는 거야. 우리 여기서 했던 장난은 여기가 끝인 거야. 여러분 하이브에서 거기는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계셔. 우리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우리만 있으니까 여기서. 그랬죠. 진짜 재밌었어요. 아, 진짜 재밌었네. 진짜 재밌었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진짜 100개는 더 했을 텐데. 진짜 센 거 많아. 풀라면 오늘 한국 기다리는 건데 그럴 수 없으니까 계속 돌려갖고 어디 차차 풀어가는 맛이 있어. 아, 재현이 형이 용이 연습실에서 그때 하루 종일 거의 12시간 가까이 제 눈앞에서 욕하는 거예요. 왜?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원앤올리 제처 중에 이한이가 하는 이거 있죠. 돌고 돌아 이거 하는 거 있죠. 네. 그 제가 우리 녹음 원앤올리 녹음 기다리는데 네. 이한이가 아 걔 어지럽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가가지고. 야 그때 진짜? 모르겠어. 그냥 갑자기 그날따라 그냥 핸드통을 살짝 진짜 쓸모 진짜 쓸데없는 하루 종일 밥 먹을 때도 한 손으로 밥 먹으면서 이러고 있고. 얘가 그랬더니 진짜 나중에 아 머리야 아 아 진짜 족도는 것 같아. 아 나 진짜 아픈 것 같아. 진짜 아픈 것 같아.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한이의 약간 시그니처가 됐죠. 여러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옛날 얘기하니까. 아, 좋네. 국밥집도 있잖아요. 국밥집. 와. 항상 그 와. 잘 안 가. 국밥 안 가. 스케줄 비치다이면서 딱 그 딱 껴니 20분. 청담 국밥집. 24시간 국밥집이어서 새벽에도 많이 갔어. 내가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신입을 팀 원래 보시면 안 돼. 아니 원래가 아니 내가 말했고 다 이유 이해해. 아니 이유 그래서 내가 우리가 다 알고 계셨다고. 다 우리가 러닝을 뛴다고 하고. 아, 자 뭐 자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가 러닝을 뛴다고 하고 그래. 그 러닝을 아끼고 헬스장, 아, 그 이제 PT장에서 먼저 나와가지고 원래 국밥을 먹고 막 연습실 복귀하고 그랬는데 그걸 제가 나중에 데뷔를 하고 팀장한테 이제 사실 이랬다는 게 다 알고 있었어. 근데 너희 배고플까봐 진짜 나는 너희가 살찌고 막 그런 걸 막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다 이제 모르고 진짜 신념을 보낼 수 없지만 형님! 왜냐면 이게 왜 좀 더 특수했냐면은 저희가 그때 한창 좀 식당 관리나 모음을 만들기 위해서 맞아. 다들 좀 그런 거를 관리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실 국밥 하나를 먹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됐죠. 맞아, 그때 거의 저도 그때 샐러드로 거의 3끼 다 먹었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가끔 먹는 밥이 너무 맛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몰래 먹으러 가는 게 더 약간 맛있죠. 그래. 맛있죠. 네. 그리고 짜장면 가다 먹으러 갔다가 걸릴만한 왜냐면은 와플 사다 걸리고 맞아. 왜냐면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걸 좀 많이 신경 썼잖아요. 관리할 때 운동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자꾸 꼬시는 거예요. 형 진짜 가면은 눈이 띄어요. 와플 하나 먹는 것도 난 안 먹는다고. 아 나 진짜 관리해야 돼. 이런 애들 진 사람 안 먹는 거야. 일부러 먹이고 막. 맨날 커피 마시러 간다고. 진짜 웃긴 게 인바디를 제가 맨날 쟀는데 저랑 이한이는 막 와, 지방이 막 진짜? 많이 지방 막 느는 스타일이 아니야. 맞아. 똑같죠. 살이 잘 안 찌는 스타일. 근데 운항이랑 우리가 맨날 꼬들. 와 진짜 나 너무 억울해. 이렇게 4시 맨날 먹고 얘만 맨날 혼나서. 나와서 운항이가 맨날 쪄가지고 PD스한테 혼나고 얘네는 같이 먹었는데 안 혼나고. 아니 이제 와플 같은 거 막 사오면은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나면 이제 팀장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야 기분 나빠. 야 맛있는 냄새가 난다. 이러면은 이제 운항이나 누가 들어왔을 때 혼날까봐 그냥 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먹었어. 아 이한이는 오케이. 아 맞아. 팀장님이 맞아 이한이 대신해줬어. 이한이는 오히려 근육이 늘어야 되는데 잘 안 내는 스타일이라서 뭘 먹어도 오케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한이가 이걸 다 방어를 쳐준 거지. 맞아요. 어, 제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먹었다. 진짜 우리 많이 먹어. 아 진짜 많이 먹어. 막 나 와플 주문을 했는데 아주 친 거야. 맞아. 그래서 내가 그냥 그걸 와플 그냥 거기다 두고 스쳐 지나갔어. 그냥 쓰레기 버리고 움츠리고. 그랬는데 그 카톡을 나한테 거기 그 커피숍 오신 거야. 그 와플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한테 개인톡으로 재현아 이거 가지고 가시고. 진짜로? 아 진짜 저희 진짜, 팀장님 진짜 짱이었습니다. 최고였죠. 진짜 최고였어요. 저 그거 때봤어요. 방학식을 거짓말로 해가지고. 아 여기까지 마. 야, 아 여기까지 말하지 마. 여기까지는 마. 여기까지는 마. 여기까지는 마. 나 그 말하고 야, 뭐 연수실을 조금 늦게 출근할 수 있게. 아 네. 그럴 수 있죠. 막 엄청 많이 다니고 한 이틀 정도만. 나 그래서 이틀이요? 이틀 정도만 나 이렇게 뭐 1월 3일에 방학식이에요 하면은 한 1월 6일에 방학식이에요 나간 다음에 3일 정도 이틀 무조건 아니야 친구들이랑 조금 놀고 안 해봤다고? 저 오늘 7교시 끝나면 안 해봤다고? 아 저를 실기 있어요 난 오늘 동아리 있어요 안 해봤다고? 아 근데 내가 여기서 이걸 풀면 지금 다른 연습생들이 위험해. 아 지금 뭐 뭐하는 거야 우리? 맞아야 돼. 전 세계에 계신 모든 연습생들한테 이런 걸 알려. 우리 K-pop 끝나는 분들이 지금 지켜줘야 돼. 지켜줘야 돼. 우리가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했었던 거지? 모든 분들이 그런 거 아니고. 아니야 모든 분들이 그래. 아니 지켜드려. 야 지켜드려. 지켜드려. 마 솔직히 마실 거. 사실 연습생 그 뭐냐 연 이제 회차 횟수가 쌓이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잘 놀 수 있을까를 근데 소신발언 하나 하자면 네. 원래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항상 공부만 하면은 공부가 안 돼요. 머리를 좀 식혀주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필요한 학생들도 연습생들도 조금의 그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희는 출근해서 매트가 좀 자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걸 했지만 네. 그런 걸 해야 일의 능률이 올라가요. 아니, 아니 그런 걸 조장하지 말고 그런 걸 조장하지 마시고요. 하라는 거 안 해도 괜찮다. 한 번씩 네. 한 번씩은 한 번씩 신인 개발 팀 팀장님들은 진짜 열심히 조금씩 했어요. 눈을 감아 주시고 해야 대신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거기까지 저희는 진짜 대신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대신 평가에 대한 결과는 본인한테 달려. 아 그렇죠. 항상 생각하면 본인이 잘해야죠. 네. 자, 네 일단 우리 조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리고 그 지금 얘기 팀장님 얘기 하나만 더 하자면 그때 그 팀장님께서 들어서 처음 그 오디션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얘기 주셨던 힙합 레이블이나 그래서 가겠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진짜로 팀장 한 번만 믿어보라고. 너 무조건 된다. 멋있다. 너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코피니 한 번만 만나봐. 와. 그리고 그날 밤에 만났는데 그날 밤에 바로 오셨어. 그래서 너무 멋지. 대근이. 사실 팀장 제가 비슷하게. 그때 신인개발 팀장님께서 저한테 계속해서 이 노래 보컬적으로 많은 것들을 미셨어요. 성아, 그러니까 보컬적으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주셨어요. 너는 무조건 노래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지금 이렇게 데뷔를 하고 나서도 뭔가 이런 보컬적으로 많은 뭔가 실력도 늘어 있고 좀 시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계속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팀장님들이 그때 줬던. 팀장님 뭔가 피드백들과 그때 그냥 신인 개발팀 모든 직원분들께서 저희를 너무나도 아껴주시고 사실 그 모든 피드백이 진심이었어요. 네, 진짜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약간 그 이제 매니저님이랑 팀장님이랑 항상 하셨던 말이 너희 빨리 데뷔하고 싶지. 근데 너희 데뷔하면은 연습생 시절 진짜 그리울 걸 이런 말을 하는데 맞아. 저는 그걸 절대 공감 못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 시절이 그리울 수가 있어? 그 시기에 그랬는데. 데뷔하고 나니까 진짜 연습생 시절이 가끔씩 생각이 나고 너무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게 또 있고 또 달라요. 한 일주일 정도만 돌아오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저희 데뷔를 하고 나서 뭔가 느끼는 행복과 그 시절 때의 행복은 굉장히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뭐 근데 뭐 사실 다 그런 거죠. 옛날 얘기하면서 또 이런 거고 네 아무튼 아 근데 여러분 저희 굉장히 한참 동안 또 저희끼리 수다를 진짜 많이 떠. 아 저 우리 지금 안 쉬고 몇 분 동안 지금 사실 우리 사실 보고 계신 원더분들께 조금 죄송하긴 해요. 왜냐면 댓글이나 이런 거를 많이 못 읽는 것 같아서. 근데 그래도 너무 죄송한데 오늘 재밌게 했어. 그래도 저희 비하인드 좀 많이 풀었으니까 좀 봐주시고 아무튼 여러분.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또 원더도 만나고 이제 하니까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결론은 마무리는 행복하게.
그럼 이제 우리 연습을 하고 맞아요. 근데 우리 굳이 그렇게 또 맨날 그렇게 스케줄 공유를 원본분들께 해드리진 않아도 돼요. 연습하고 내일도 연습을 아, 하고 우리 4월에 컴백해야죠. 네. 네, 맞죠. 저희 연습이 없는 날은 없죠. 네. 달려봐요. 저희 또 이제 오늘 가서 여기 연습생 시절처럼 또 좀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봅시다. 오늘 가서. 아무튼 아 여러분 되게 그래도 한 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네, 아무튼 한 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그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또 비하인드 풀고 또 맞아요. 네, 재밌는 얘기를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면 재밌겠네요. 언더 금방 만나요. 네 또 마지막으로 딱 하나 야~ 아, 네 여러분 저 지금 이제 다 컨디션도 다 너무 좋아졌고 너무 좋아졌고 성우가 돌아왔습니다. 네 하니까 저희 이제 여섯 명이서 다 같이 모여서 그 같이 재밌게 연습하고 네 컴백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캐처 타임이요? 해야 되나요? 할까요? 저 오랜만에 왔으니까 캡타 할까요? 캡타? 캡타 할까요? 짧고 우와. 빠르게 오늘 좀 아주 강력하게 힘들었던 게 앞에 덩치 크신 분 두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이 껴가지고 아 근데 내 모니터링 잘 보였어요. 네. 네. 자 여러분 오랜만에 약간 연습생 때 바이브로 갑시다. 연습 엄지 올리는 거 아니에요? 연습 우리 맨날 이것만 했지. 아 우리 KOG 왔을 때 우리 맨날 이것만 했어요. 우리 KOG 왔을 때 이것만 하긴 해요. 지금도 이것만 나 간다. 나 키공보다 저글로 간다. 네 올려 올게. 자 하나 둘 셋 다섯 올려줄게. 그렇지. 오케이. 뭐 마지막은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프리 포즈? 네 프리 포즈. 네 프리 포즈 마지막 이렇게 가시죠. 어때? 아 이거 하나, 뭐예요 지금? 하나 둘 셋 오케이 여러분 일단 네 긴 시간 동안 라이브 봐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라이브는 좀 더 댓글도 많이 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안하네.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끼리 떠들었어. 우리끼리 너무 떠들었어. 아무튼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끌까요? 네. 자 그럼 안녕. 가볼게요. 여러분 가볼게요.